오늘은 10대들은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나오는 연구조사의 통계 같은 것은 전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최근 10대들은 옛날 10대들보다도 더 품행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크게 원칙적으로 말해서 옛날의 10대들은 히도니즘 그 쾌락주의에 쾌락주의를 좋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았는데 요사이 10대들은 그 쾌락주의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품행이 좋아지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거, 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스트라리아의 경우에 통계에 의하면은 1998년에는 오스트라리아 청소년들이 술 마시기 시작했는 연령이 14.4세에서 평균 14.4세에서부터 오스트라리아 청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6.1세에서 이제 술 마시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볼 것이면은 16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중에 20%는 술을 전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80%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파브, PUB, 파브라고 하는 것은 술집을 파브라고 하는데 매년 1,000개 정도의 술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담배와 마약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1999년부터 담배와 마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5세, 16세의 담배가 감소되고 있고 또 마약도 감소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 보면은 complete abstain, 완전히 끊는 사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태우고 마약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2003년에는 11%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15년에는 31%의 청소년들이 complete abstainer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에 볼 것이면은 2003년에는 23%인데 2015년에는 61%가 전년 술 담배 마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형편을 보면은 모든 마약이 지금은 청소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범죄인데,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 가득 차서 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많은데, 13세에서 15세까지 티네이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이인데, 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싸움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질이 좀 줄어들고, 또 영국의 경우에 볼것 같으면은 2007년에는 청소년들이 거의 1년에 거의 3,000명 정도가 체포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는데, 2016년에는 1,000명 이하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생활, 섹스에 대해서 볼것 같으면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9학년에서 12학년, 나이로 치면은 14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들, 1991년의 통계에 볼것 같으면은 성교를 한 일이 있다, 섹스를 한 일이 있다고 하는 아이들이 54%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섹스를 했더라도 네 사람 이상과 다른 사람과 섹스를 했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19%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5년 통계에 볼 것이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성교를 했다고 하는 했는 경험이 있다고 하는 청소년들은 54%에서 41%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최소한도 네 사람과 이제 다른 네 사람과 했다는 사람이 19%였는데 2015년에는 12%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어떻게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으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한국보다도 서양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아이들과 같이 휩쓸려 들어가면은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부모들은 각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18세 이후에 성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1960년대에는 1960년대에 출생했는 사람은 6.3%인데, 1990년대에 출생한 사람들은 15.2%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20세에서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중에서 남자들이 이 연령층의 남자들이 평생 전년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2002년에는 34%가 되는데 2015년에는 47%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품행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 이것이 또 청소년들의 그 품행과 관계가 되는데 아주 품행이 나쁜 청소년들은 부모들과 대화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는 아이들도 부모들과 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층 청소년들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데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그 아이들은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네덜란드에서는 10대들이 부모에게서 아주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세 남자 아이들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쉽다. 아버지와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34 나라 중에서 28개국 28나라의 청소년들이 15세의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01년에서 2002년 2001년보다도 2002년에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 2014년에도 이제 차츰차츰 그 해가 바뀔수록 더 소년들이 그 아버지와 이야기하기가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남자아이들의 경우보다도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34개국 중에서 29개국의 여자아이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최근의 10대들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 가운데서 전문학교를 졸업했는 사람을 통계를 보면은 2000년에는 한 26%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2016년에는 43%에 이릅니다. 또 많은 10대들이 대학에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10대들은 밖에서 지나는 생활보다도 집안에서 더 많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스크린 타임. 스크린 타임 말하자면 그 TV에서 인터넷을 보는 시간, 또 그 요사에는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10대들이 많이 열중을 하고 있는데
10대들이 TV에서 인터넷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요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2012년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은 15세의 아이들이 주중에 위크데이의 저녁 시간에 2012년에는 105분 동안 평균 105분 동안 스크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46분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품행은 좋아졌지만은 스크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칠리의 경우에 볼것 같으면은 주중 하루에 위크데이 하루에 195분을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하루에 230시간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는데도 특별히 그 소셜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그 스크린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청소년들의 그 정신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스크린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청소년들이 디프레션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상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TV의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잠을 적게 자는 거나 또 아침을 먹지 않는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린 타임을 될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이나 TV의 소셜 미디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별한 일은 오늘날 10대들은 대단히 그 우울할 뿐만 아니라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한국과 미국, 유럽, 과 다른 점이 많은데, 첫째 이거 친구의 문제인데,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친구 간에는 서로 비밀이 없이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자기의 신상 문제를 의논하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아무리 친해도 그러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반에 있는 친구 간에서도 절친한 친구를 만들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그 10대들의 정신적인 현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대들은 자꾸 우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대들은 불안합니다. 불안한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취직이 제대로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자기의 장래가 어둡다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10대들은 경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경쟁은 누구와 경쟁을 하려고 했으면은 당장 자기 반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자기 반 친구들과도 취직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백인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취직 자리가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민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발언도 하고 그러한 행동도 시작을 하는데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백인들, 특별히 좀 하층 계급에 있는 백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민을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직장이 위태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 사람들을 전부 보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민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특별히 미국 사람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로봇입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로봇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 로봇가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가 많이 생산되면 많이 생산될수록 사람의 직장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의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의 10대들은 이 로봇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은 쉬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현금 출납하는 기계가 생긴 다음에는 은행에 별로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금하는 것도 기계에 예금을 할 수가 있고 돈을 찾아가는 것도 그 기계에서 찾아갑니다. 오늘날은 또 더 발전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의 예금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각 직장마다 세크레타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사무직원이 많았는데, 컴퓨터에서 이제 그 워드 프로세싱이 생겨서 이제 타이프라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타이프라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 타이프라이터를 치다가 한 가지만 글자 하나만 잘못 쳐도 그것이 이제 그 고치기가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타이프라이터를 치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 쳤더라도 그것을 그냥 고쳐서 쓰기가 어렵고 그것은 버리고 또 새로 처음부터 타이프라이터를 새로 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싱이 나온 다음에는 컴퓨터를 치다가 아무리 타이핑을 잘못했어도 그것을 고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숙련된 타이프라이터가 타이피스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나 거기에 칠 수가 있습니다. 또 카피 마신이 생겨가지고 얼마든지 카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것은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한다든지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제 기계가 나와서 기계가 사람의 직장을 자꾸 줄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10대들은 이러한 기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들이 이제 자기의 라이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10대들은 참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10대들은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이 10대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하고 정신적으로 후원 해주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